왜? 허리케인 라디오. 문희 언님. 예. 할 말 없으시죠?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분은 정말 어제 몇 대 몇? 2대0입니다. 2대0. 예. 노래하신다고 그랬죠? 그 기억하시나요? 아이 기억하지 마죠. 바로 어제 일인데요. 네. 하여튼 그건 그렇고. 네. 그 어제 경기 어떻게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? 아 정말 예상 외로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 줄 알았는데 저희 언더 20에 정말 선수들이 정말 잘 떠줬고요. 역시 에콰도르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팀인데 저희가 정신력이 더 앞섰고 정종호 감독의 이 뭐 전략 전술이 정말 잘 먹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.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서 이제 이 프리킥 상황에서 최준 선수한테 이제 패스할 때 거기 저 네. 표정이 나오잖아요. 그 연기력. 네. 거의 네.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 송강급이었다 네. 이런 평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사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뭐 아이컨택이라든지 의사소통을 많이 하라고 이제 코칭스태프에 지시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는 아니었고 예, 최준 선수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필패스를 넣고 또 최준 선수가 멋지게 이제 마무리를 해줬는데 이게 뭐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정말 멋있었어요.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일요일 새벽이에요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16일이죠. 16일 새벽, 그죠? 예, 예 그렇죠.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간 새벽이요. 지상파에서는 뭐 12시 40분부터 중계방송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16일 일요일 새벽 0시 몇 분에 이제 시작을 할 모양이죠? 16일 예, 새벽 1시에 예, 결승전 새벽 1시. 예. 예, 새벽 1시니까 이제 예. 예.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금메달 우승을 놓고 이제 다투는 건데 전력 분석 좀 해주세요.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뭐 개척 폴란드가 떨어졌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지리적 유권상은 폴란드에 바로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뭐 시차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홈은 아니지만 그 바로 인접국이 있기 때문에 홈 입장을 아무래도 살릴 것 같고요. 우선은 우크라이나에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이제 세 명이나 있는데 뭐 시칸이라든지 뭐 포포브 그다음에 볼레차 선수가 득점을 세 선수가 합작을 해서 벌써 10골을 넣고 있거든요. 이 공격력을 우선 막았으면 좋겠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 선수들이 뭐 연장전에 이어서 또 뭐 승부차기까지 가고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도 혈전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이제는 저희 체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네,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나 모든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좀 뭐 저희가 전력상은 사실상 열승인 건 맞아요. 하지만 결승전에 올라간 만큼 뭐 대한민국 언더 20세 선수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정말 잘해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또 예상 스코어 좀. 아, 저는 이거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.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먼저 먹히고요 우크라이나한테. 아, 소심해지셨어? 예? 소심해지셨다고? 아니 우선 먼저 먹히고 들어 예. 끝까지. 0대1로 우리가 끌려가다가. 0대1로 끌려가다가 예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고. 어, 후반에서요? 후반전에서? 예예 예, 예.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서 네. 연장전에서 저희가 예, 한 골 넣고. 2대1로 승리하지 않을까 네,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. 네, 6월 17일 날 다시 전화 연결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까 제가 노래하기로 하셨다는 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냥 넘어갈 네. 줄 알았죠? 네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약속은 약속이니까 한번 해보세요. 시작! 아. 나도 세상에 나가고 됐어요. 아유, 예, 됐어요. 예. 문 의원님 예. 잘 들었고요. 그냥 삭발을 하시는 게 어때요? 벌칙으로 다음엔 아 삭발까지는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삭발 너무 힘들고요. 네, 문 의원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노래 듣겠습니다. 네, 파이팅 하시죠. 네. 네. 일부 NBA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